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괜찮은 충전 열풍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기존의 충전 열풍기가 비싸서 망설이셨던 분들, 그리고 막기다 배터리 혹은 막기다 호환 배터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테니까 제 영상 오늘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주피터 브랜드에서 출시를 하였고요. 모델은 JHG-18P 베어툴 몸체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금액은 4만원 중반대로 출시를 했고요. 막기다 배터리 그리고 주피터 배터리 모두 호환이 되는 방식입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와이드 노즐, 그리고 스티커 제거 시 필요한 주걱 노즐, 그리고 집중적으로 열을 가할 때 사용하는 집중 노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고요. 일단 온도 조절은 따로 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최대 온도는 500도씨까지 올라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시간은 18V 5.0A 배터리 기준 연속으로 18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6.0A 배터리 기준 25분의 연속 사용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충전 열풍기 몸체가 지금 4만원대로 출시를 했다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은 유선 열풍기랑 금액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뭐 미러키, 디월트, 막기다 할 것 없이 충전 열풍기 베어툴 금액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전부 다 10만원 초반에서 10만원 중반 선에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4만원대로 출시했다라는 부분은 정말 금액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제가 노즐을 하나씩 바꿔 끼워가면서 열풍기로 직접 사용을 해보았을 때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어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사용하는 방식은 바로 트리거를 당긴다고 하더라도 작동은 되지 않고요. 옆에 안전 레버를 누르신 상태에서 트리거를 당기면 작동이 되고, 여기서 손을 떼더라도 지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 벌써 뜨겁다. 우와, 어뜨거라. 열이 지금 거의 한 5초? 5초 만에 지금 올라오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지금 눕혀서도 작업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자, 앞쪽에 지금 열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자, 지금 이렇게 나가는 바람의 풍량이 분당 200리터 퍼 미닛이라는 용량으로 바람이 나가게 되거든요. 생각보다 열이 정말 빨리 올라서 놀랐는데, 지금부터 제가 노즐을 바꿔 끼워가면서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열이 나가는 기계이다 보니까 사용을 하고 나셔서 아직도 여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손이 안 닿도록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집중 노즐을 제가 끼웠고요. 전원을 켜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우와, 바로 지금 켠 지 5초도 안 돼서 바로 지금 녹아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오, 뜨거라. 여기를 지금 안에 집중적으로 쏜다고 하면은, 기트병이 지금 녹아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 많이 사용하실 법한 상황이 지금 이렇게 전선이 끊어졌는 곳을 연결하고 나서 이렇게 수축 튜브를 밀어 넣어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할 때 물론 여기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열을 가해도 되지만 보통 작업량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두 손으로 파지를 하고 열풍기를 땅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켜고 자, 수축 튜브가 진짜 말 그대로 수축되는 게 보이시죠? 열이 가해짐으로 인해서. 자, 안쪽으로 달라붙으면서 수축이 되면서 양쪽을 이렇게. 자, 이제 거의 얼추 다 붙었는데요. 자, 요렇게. 자, 이렇게 땡기더라도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눕혀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열을 가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자, 다음은 제가 주걱 노즐을 장착을 했고요. 이 주걱 노즐의 경우 보통 스티커 제거나 이런 용도로 벗겨내면서 쓸 때 용이한 노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청테이프를 붙여놨는데 이제 여기서 열이 나오면서 이 안쪽에 찐득찐득한 스티커 부분을 녹이면서 밀리게끔 자 이렇게 녹이면서 열이 가해지니까 안쪽에 이 접착제 성분이 녹아서 지금 야 찐득찐득해지는 게 확실히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벗겨내면서 자 이렇게 이게 너무 가까이 되면 또 이 테이프가 불이 붙을 수가 있으니까 없더라 이런 식으로 접착제를 벗겨내면서 작업이 어떡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열풍기가 사용되는 곳은 정말 많은데요. 가령 한번 보시면 이렇게 줄눈을 제거할 때도 열풍기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줄눈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청테이프를 벗겨내는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추가적으로 나아가서 스티커를 제거하는데도 220V를 꽂지 않고 이렇게 무선으로 어디든지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벗겨낼 수 있는 부분도 사용을 하기가 편리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랩핑 하시는 분들 이 시트지 를 차에 입히기 위해서 작업하는 현장에 보면은 무조건 이렇게 열풍기를 가지고 시트지를 늘리면서 작업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썬팅 하시는 분들도 열풍기가 필수 아이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유선 열풍기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무선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면은 이 선의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되고 휴대하면서 간편간편하게 쓰기에 너무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가 사용을 해보고 작업을 해봤을 때 4만원대라는 금액으로 이렇게 무선 열풍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단점은 온도 조절이 따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작동시켰을 때 바로 500도라는 열을 발생시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작업을 하는 환경이 이 500도라는 온도가 과한 환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보통 온도 조절이 되는 제품들은 온도를 낮춰가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 제품은 내가 거리를 뒤로 물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온도 조절이 꼭 되어야만 하는 환경이라면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두루두루 열풍기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사용해 볼 만한 메리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또 보시고 마끼다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주피터 배터리 혹은 마끼다 호환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 다섯 분께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을 포함해서 나눠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베어툴의 제품군의 금액대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뭐 메이저급 브랜드 제품에 대비했을 때 온도 조절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최고 온도가 조금 낮은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격이 4만원대라는 금액을 줘서 충전 열풍기를 살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메리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저렴하고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이 나올 때마다 또 많이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